안녕하세요. 디지털 미디어학과 2공학번 윤민식입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요, 파이썬의 대표적인 시각화 라이브러리인 맵플롯 라이브러리와 시본의 기본적인 사용법을 익히는 강의입니다. 우선 기본적인 파이썬 문법과 판다스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 콜앱을 이용하기 때문에 콜앱의 사용법을 아시면 좋습니다. 사실 이론이라 할 것이 별로 없어서 대부분 실습 위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처음으로 맵플롯 라이브러리입니다. 파이썬의 표준 시각화 도구라고도 불리는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맵플롯.pyplot을 상속받아 사용하면 되고, 보통 가장 일반적으로 PLT로 축약해서 사용합니다. 직선 그래프나 막대 그래프 같은 다양한 그래프 종류가 내장되어 있는 라이브러리입니다. 맵플롯 라이브러리의 주요 함수는 그래프의 이름과 크기, 범례 등을 지정하는 함수들이 있고, 기본적으로 플롯이라는 함수로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show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그래프를 나타내죠. 일단 바로 실습으로 넘어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습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먼저 제가 데이터셋을 하나 준비해왔습니다.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삼성전자 주식의 종가와 시가를 데이트, 그러니까 일수를 기준으로 가공해온 데이터입니다. 나중에 선 그래프에서 데이터를 표시할 때 좀 더 빠르게 표시하고자 미리 데이터를 가공해왔습니다. 가장 먼저 보여드릴 것은요, 가장 기본적인 즉 선 그래프입니다. plt.plot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x축에 들어갈 값과 y축에 들어갈 값을 지정해줍니다. 한 줄의 명령어로 이런 선 그래프를 선 그래프가 완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 그래프를 완성했다면 선 그래프에 이것저것 부가 설명을 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넣어보겠습니다. 타이틀이라는 함수로 그래프의 제목을 지정해주고, 그리고 xLabel이라는 함수로 x축의 값이 뭔지를 명시하는 문자열을 하나 넣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yLabel을 사용해서 y축의 값이 뭔지를 나타내는 문자열을 넣어줄 거고, 범례 또한 지정해줄 수 있습니다. 지금은 y축에 해당하는 값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범례 문자열 하나만 필요합니다. 이런 문자열들은 사용자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plt.show 함수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범례랑 그래프 제목이 표시된 걸 볼 수 있고, y축이랑 x축 제목까지 알맞게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가 좀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마커 표시를 할 수 있는데요, 아까와 같이 x축과 y축을 지정해 주시고 마커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커 모양을 지정해 주시면 아까의 선 그래프에서 각 값마다 마커가 표시된 것을 볼 수 있죠. 좀 더 직관적으로 흐름 파악이 가능합니다. 사실 저 마커만 있고 선이 존재하지 않는 그래프도 있는데요, 아까와 같이 x축, y축 지정해주시고 아무 옵션 명령 없이 이렇게 마커 모양만 남겨주시면 선이 없는 그래프가 완성됩니다. 이런 그래프가 어디에 쓰일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런 옵션도 있다는 거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막대 그래프를 표시해 볼 건데요, 막대 그래프를 표시하기 전에 이렇게 보이시는 것과 같이 데이터 프레임 뒤에 플롯 함수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프레임 자체를 그래프화한다는 건데요, 아까 위에 보이는 이 데이터셋이 바로 그래프화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카인드를 바로 지정해 주시면 막대 그래프가 나오고요, 보이는 것과 같이 막대 그래프가 완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모든 값들이 6만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 아랫값들은 필요가 없겠죠? 그럴 때 또 아랫값을 지워주는 함수들이 존재합니다. 지워주는 옵션이 존재합니다. ylim이라는 함수인데요,
Y-limit이라는 옵션인데요. Y-limit라는 옵션입니다. Y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지정해 줄수 있는데요. 이렇게 6만에서 7만이라고 지정해 주시면 그래프의 Y축 값이 6만에서 7만까지만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X-limit이라는 옵션도 존재합니다. X값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히스토그램인데요. 히스토그램에 들어가기 앞서서 데이터셋을 하나 더 불러오겠습니다. 사실 이런 주가 데이터셋으로는 히스토그램을 표현할 게 크게 없어서 간단하게 데이터셋을 먼저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설명드릴 시본이라는 라이브러리인데요. 시본이라는 라이브러리에는 내장되어 있는 데이터셋들이 존재합니다. 이미 가공되어 있는 데이터셋들이 존재하는데요. 그 중에서 타이타닉이라는 데이터셋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타닉은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셋인데요. 원래는 머신러닝의 가장 기본적인 예제로 이 승객들의 정보를 보고 나중에 승객이 생존을 했는지 죽었는지를 판단하는 예제 때 사용하는 데이터셋입니다. 간단하게 사용해보기 위해서 들고 왔습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간단하게 데이터를 먼저 뽑아내보도록 하겠습니다. age라는 열을 가져와서 df1이라는 함수에 집어넣어주고요. df1이라는 데이터 프레임에 집어넣어주고 df1을 기준으로 플롯 함수를 그립니다. 이때 히스토그램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히스트라는 옵션이 필요합니다. 간단하게 제목만 달아주겠습니다. plt.show를 해보시면 이렇게 나이에 따른 분포가 히스토그램으로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분포도가 데이터 분석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니까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는 옵션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산포도라고 하죠. 영어로 스캐터라는 건데 이것도 들어가기 앞서서 데이터를 하나 뽑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어라는 열이 요금이라는 열인 것 같은데, 페어라는 열에서 50 이하의 값을 가지는 행들만 df3에 저장하는 코드입니다. 50 이하의 페어를 가지고 있는 행들만 뽑아서 그 행들을 기준으로 플롯 함수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때 스캐터를 표현하기 위한 옵션은 말 그대로 스캐터이고요. 산점도를 표현할 때는 x좌표와 y좌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x와 y좌표를 그려줍니다. x를 요금으로 y를 나이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프리점쇼 이렇게 산포도가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 50이라는 값을 왜 설정했냐면 사실 전체로 놓고 스캐터를 그리다 보면 400, 500 쪽에 이상치들이 한두 개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래프가 너무 길어져서 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확인이 안 돼서 잘 보이기 위해서 임의로 데이터를 잘라봤습니다. 데이터 분석에서는 이런 점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파이 차트인데요. 파이 차트를 그릴 때도 사실 데이터를 좀 가공할 필요가 있어요. 미리 코드를 작성해 놨는데 위에 p 클래스라는 열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탑승했던 클래스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value count와 unique로 각각 p 클래스 리스트와 p 클래스 name 배열을 지정해 봤습니다. p 클래스 리스트에는요. 각 값마다의 빈도가 들어 있습니다. pClass 3에는 491개의 값이 있고 pClass가 1인 것은 216개의 값이 있습니다. 그리고 pClass가 2인 것은 184개의 값이 존재한다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pClass name을 확인해 보시면 312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Class는 전체 3과 1과 2의 값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빈도를 기준으로 저희가 파이 차트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이때 카인드 옵션은 파이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까지 파이 차트가 완성된 것을 볼수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어느 게 어느 정도 차지했는지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니까 이럴 때는 오토 퍼센트라는 옵션을 사용합니다. 오토 퍼센트라는 옵션을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지정하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비율이 나타납니다. P 클래스가 3인 값들이 55.1%가 있다는 것이고 1인 값이 24.2%, P 클래스가 2인 값이 20.7%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 차트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한 가지 그래프만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두 가지 그래프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저희가 지금까지는 그냥 플롯 함수를 사용해서 바로 그래프를 그렸지만 이제는 매플롯 라이브러리 객체를 먼저 하나 만들 겁니다. 여기 예시에서 보시는 것처럼 fig라는 변수에다가 매플롯 라이브러리 객체 사이즈를 지정해서 변수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이 변수 위에다가 ax1이라는 서브플롯을 지정해 줍니다. fig 객체에다가 그래프 공간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AX1에다가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이 fig라는 객체 위에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fig라는 도면 위에 여러 개의 그림을 붙여서 도면을 완성시키는 느낌입니다. 예시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fig 함수를 만들어주고 객체의 공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이즈를 지정해 주시면 10 바이 10짜리 매플롯 라이브러리 공간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위에 간단하게 서브 플롯을 지정해 주시는데요. 이때 들어가실 옵션을 굉장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옵션이 들어가게 되면 이행 일렬 중첫 번째 그래프라는 뜻이고요. 또 비슷하게 X2라는 도면을 추가해 주겠습니다. 이것은 이행 일렬 중에 두 번째 그래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도면이 이행 일렬로 이루어져 있고 AX1은 첫 번째 자리에 있는 그래프, AX2는 두 번째 자리에 있는 그래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각 AX2, AX1의 플롯 함수를 적용해서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그래프가 두 개가 나옵니다. 아까 위에서 사용했던 삼성전자 주식 차트로, 주식 데이터셋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AX1에는 종가 그래프를, 그리고 AX2에는 시가 그래프, 시각 데이터를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플릿.쇼를 해주시면요. 그래프가 두개 표시된 것을 볼수 있죠. 이행 1열에 있는 이 그래프는 AX1 그래프이고, 이행 2열에 있는 이 그래프는 AX2 그래프입니다. 아까 이 옵션에 맞게 설정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한 가지 그래프에 두 가지 선을 추가할 수도 있는데요. 아까와 같이 fig 함수에다가 매플롯 라이브러리 공간을 만들어 주시고 이 위에 AX1의 서브플롯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는 AX1과 AX2 두 개에다가 그림을 그렸다면 지금은 한 가지에만 그림을 그릴 건데요. AX1에 대한 값만을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값이 두 개면 헷갈리니까 범례 같은 것을 지정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들어간 게 클로즈 값이고 두 번째 들어간 게 오픈 값입니다. 좀 쇼를 해보시면 그래프 하나에 두 가지 선이 표현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죠?
값이죠. 범례가 지정되었습니다. 파란색 줄이 종가를 기준으로 나타낸 데이터고요. 주황색 줄이 시가를 기준으로 나타낸 데이터입니다. 이 두 개 그래프를 비교하는 데 있어서 이런 기능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되겠죠. 그리고 다음은 C본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소개할 건데, C본은 기본적으로 파이썬의 고급 시각화 라이브러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독으로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아까와 같이 addSubplot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matplot 라이브러리 객체 위에 표현이 가능하고요. C본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타이타닉과 같은 내장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좀 더 데이터 시각화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든 라이브러리입니다. 일반적으로 SNS를 축약해서 사용하고요. 그냥 import C본을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import C본을 해주시면 되시고, 가장 먼저 보여드릴 것은 산포도긴 한데, 이제 아까와 비슷한 산포도긴 한데 거기에 선형 함수가 추가된 산포도입니다. 레그플롯이라는 함수를 사용할 것인데요. 레그플롯에 들어가는 옵션으로는 X축과 Y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셋이 의미하는 것이 뭔지도 필요한데요. 데이터가 저희는 데이터 DFT라는 변수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이 XY 데이터가 어디서 온 데이터셋인지를 확인해주는 이런 데이터 옵션도 필요합니다. 바로 실행을 해보면요, 이런 식으로 아까와 비슷한 산포도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산포도에 선이 하나 그어져 있죠. 이게 선형 회귀를 이용한 예측선입니다. 이 값들이 이 선을 기반으로 이 근처에 뭉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matplot 라이브러리보다는 뭔가 기능도 추가되어 있는 그런 느낌의 그래프가 완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밀도 그래프인데요. 해당 값이 얼마나 많은 밀도를 가지고 있나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확인한 것처럼 fare라는 요금 값에 대한 밀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한 것처럼 아까 제가 말했던 대로 여기 500과 200 쪽에 이상치들이 한두 개 존재하고요. 그것이 아니면 대부분 0에서 100 사이에 밀도가 분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에서 한 10 사이가 가장 밀도가 많이 분포되어 있죠. 거의 한 40% 이상 분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포도도 데이터 분석 때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익혀두시면 유용하게 쓰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C본도 이렇게 하나에 두 개의 그래프를 표현이 가능한데요. 위에서 코드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AX1이라는 옵션을 추가하면 이 AX1 위에 이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뜻이고요. 여기는 그러면 AX2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AX2에 이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의미입니다. 아까 matplot 라이브러리랑은 살짝 사용법이 다르죠? 보이시는 것과 같이 아까 위와 동일한 두 개의 그래프가 이행일렬 중에 첫 번째, 이행일렬 중에 두 번째 그래프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C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래프인 히트맵에 대해서 설명할 것인데요. 히트맵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히트맵에는 일단 피봇 테이블이라는 데이터가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피봇 테이블을 먼저 만들어 줄 건데요. 피봇 테이블은 정말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에 피봇 테이블이라는 함수가 존재하는데요.
이렇게 여 행과 열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에그 펀츠라는 에그 옵션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앞에 있는 열과 행을 무엇을 기준으로 누적시킬 것이냐라는 옵션입니다. 우선은 사이즈를 기준으로 누적시킬 것이라는 것을 명시해주기 위해서 사이즈라는 옵션을 선택했고요. SNS 히트맵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그립니다. 피봇 테이블은 테이블이라는 피봇 테이블이고 바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히트맵이 완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좀 칙칙하다 싶으시면 여기 cmap이라는 함수가 있는 옵션이 있는데요. 색 조합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색 조합은 정말 여러 가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장 마음에 드는 색 조합을 찾아서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색만 표현되어 있는 게 아니라 수치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ANNOT라는 옵션입니다. 이 옵션에 true 값을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수치가 표시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또한 확인하기 힘들면 FMT, 포맷이라는 옵션이 존재합니다. 포맷 옵션을 D로 주시면 인티저로 표현해달라는 옵션인데요. 쉼표가 빠졌네. 이렇게 쉼표를 구분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실행을 하시면 아까와 다르게 모두 다 정수로 표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히트맵 작성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C본의 산포도 스캐터를 그리는 함수를 알아볼 건데요. SNS의 스트립 플롯이라는 함수가 존재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산포도이기 때문에 X좌표와 Y좌표가 필요하고요. X축과 Y축의 정보겠죠? 우선은 클래스별 나이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X축에는 클래스, Y축에는 age라는 열을 지정했습니다. 이것 또한 어디에서 온 데이터인지를 명시해주는 데이터 옵션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first class, second class, third class에 따른 나이 분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옵션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HUE라는 옵션입니다. HUE라는 옵션인데요. 여기 이렇게 성별을 입혀주시면 성별 구분에 따라 색이 다르게 나옵니다. HUE라는 옵션은 추가 비교 옵션인데요. 추가 비교를 할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C본에도 막대 그래프가 존재하는데요. 바 플롯이라는 함수가 존재합니다. 이것 또한 X좌표와 Y좌표가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성별에 따른 생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X좌표에는 성별을 넣고 Y좌표에는 생존 여부를 확인하여 넣었습니다. 어디서 나온 데이터인지 반드시 명시가 필요하고요. 위쪽에 아까 타이타닉을 보시면 여기 서바이벌드라는 열이 있습니다. 1은 생존한 사람들의 열이고요. 0은 생존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의 열입니다. 돌아가신 걸 나타내는 열이죠. 이에 따라서 이것을 성별에 따라 확인해 보기 위해서 바 플롯을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보이는 것과 같이 여성의 생존율이 굉장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죠. 여성의 평균값이 0.75인 반면에 남성의 평균값은 0.22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성이 비교적으로 많이 살아남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포를 확인하는 것 또한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빈도를 나타낼 수 있는 그래프가 하나 있는데요. countPlot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그릴 수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X좌표와 Y좌표가 필요하고
아, 죄송합니다. 카운트 플롯이니까 X좌표 하나만 필요하네요. X좌표 하나만 필요하고, 이 X좌표가 어디서 나온 값인지를 알려준 데이터 옵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C본에서는 보이시는 것과 같이 이 데이터 옵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앞에서 매플롯 라이브러리에 그냥 그래프를 그릴 경우에는 사실 앞에 그냥 이런 데이터셋을 기준으로 플롯 함수를 그린 코드가 많기 때문에 딱히 명시를 해주지 않았는데 C본에서는 앞에 SNS로 그냥 그러니까 C본을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리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x, y 값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의미하는 데이터 옵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카운트 플롯을 실행해 보면 퍼스트 클래스, 세컨드 클래스, 서드 클래스가 어느 정도 분포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위에서 아까 위에서 이렇게 파이 차트를 그릴 때 사용했던 밸류 카운트 라는 함수와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냥 밸류 카운트 그래프를 나타낸 것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서드 클래스에 500명 가까운 인원이 있고, 퍼스트 클래스에는 200명 조금 넘는 인원이 존재하고, 세컨드 클래스에는 한 180명 정도가 존재합니다. 아까 밸류 카운트 함수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 분포가 확인이 되었었죠? 정말 매플롯 라이브러리랑 C본 같은 경우에는 각 함수에 따라서 진짜 다양한 옵션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선의 굵기를 변경하거나 색조합을 변경하는 옵션도 존재하고 좀더 구체적인 값이나 아니면 평균 값을 나타낼 수도 있고 데이터 가공에 따라서는 무궁무진하게 다양한 값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모든 옵션을 외울 수 없으니까 그때그때 매뉴얼을 찾아보면서 이용하시면 굉장히 좋고 유용한 라이브러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